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싱크 대 리폼 확인하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싱크 대 작업이 보통 250만원에서 한 350만원입니다. 또 좋은 싱크대도 있겠지만 평균 싱크대 금액을 말씀드리면 250 정도는 평균 싱크대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서 싱크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리폼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싱크대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곰팡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.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싱크대 특성상 깔끔한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판을 교체하고 싱크를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 싱크대 분위기를 완전 바꿔보려고 합니다. 리폼할 때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. 두 번째는 싱크볼을 사이즈에 맞게끔 주문을 하던 기존에 있던 제작되어 있는 싱크볼을 싱크대 요구를 맞추던 그렇게 하면 되고, 그다음 인조대리석은 인조대리석은 먼저 설치를 해도 되고 싱크볼을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시트지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트지 작업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한 마무리가 나올 것 같아요. 흠서를 준비할 때 미리 싱크대로 싱크볼이나 있는 부분을 주문을 넣어서 작업은 본인이 하시게 되면 깔끔한 마무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서 저는 목수를 많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목수 사장님을 잘 만나게 되면 싱크대 리폼 같은 경우는 자재만 수도꼭지 자재만 이렇게 구입하고 목수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면 되고 나머지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시트지를 오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도 지금 올려 각 지역마다 시트지 작업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은 싱크대를 리폼하는 방법을 이렇게 글로 적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든 작업은 없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싱크대의 절반 이상을 저렴하게 제작해서 시공까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